큰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것이냐? 네, 5950X를 가지고 시네벤치를 진행해 볼 건데요. 기본 클럭 상태, PBO 상태, 수동 오버 3.8기가 고장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점수, 온도, 전력량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위고! 일단 기본 클럭 상태로는 이제 21,547점으로 이제 이걸 0% 기준으로 잡으면 3.8기가헤르츠는 이제 12.5%를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PBO 상태는 이제 23,913점으로 10.9%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과연 온도가 몇 도가 나왔을까요? 3.3기가헤르츠는 CPU 최고 온도 60도, 평균 온도 58.3도, 3.8기가헤르츠는 최고 온도 64도, 평균 온도 59.9도, PBO는 최고 72도, 평균 67.3도를 기록했습니다. 기본 클럭과 PBO 에버리지를 보면은 많게는 15.3%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CPU의 전체 소비 전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3 맥스 108.6와트, 3.8 128.7와트, 18.5% 증가, PBO 129.5와트, 19.2% 증가. 이제 평균을 봅시다. 3.3, 102.4와트, 3.8, 111.1와트, 8.4% 증가, 그다음에 PBO, 122.2와트, 무려 19.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정보들을 다 종합해 볼까요?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굳이 PBO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보이죠, 눈에? 온도, CPU 맥스 온도도 높고, CPU 에버리지도 높고, 기본 전력도 맥스가 높고, 평균도 높잖아요. 근데 시네벤치 점수는 10.9%로 더 낮다. 3.8기가헤르츠보다. 그러면 누가 PBO를 쓰겠어요? 이렇게 전력도 많이 먹고, 온도도 높은데. 활용 안 하는 코어를 끌어다 써서 높이는 게, 클럭 수를 높이는 게 PBO의 기본 그 메커니즘인데, 이게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먹고, 온도도 많이 나온다. 네, 온도가 엄청 많이 높아져요. 왜냐면 그거를 PBO를 할때 이제 전력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전압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온도를 많이 상승해요.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력을 많이 먹더라도 CPU 성능이 중요하다면 PBO를 쓰시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굳이 PBO를 안 쓰는 상황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이 3.8기가헤르츠면 솔직히 나쁜 성능은 아니에요. 뭐, 이걸로도 뭐, 배그도 돌아가고, GTA도 돌아가고, 레데리도 돌아가고, 뭐, 일상 게임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온도를 낮게 쓰고 싶다는 주의여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안녕! 끝.